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재건축, 재개발, 특히 이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장점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?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, 그리고 조합 임원의 비리 근절이라던가, 그리고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신탁 수수료가 들어가는 대신에 거기서 뭐 업체 선정이나 공사비 협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한 그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제 그 전문성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법무법인 신목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PM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조합 임원의 전문성에 따라서 사업 속도나 사업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임원은 대부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절차가 잘못되거나 또 인허가가 중간에 취소돼 버린다거나 해서 이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이 되는 사례가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. 뭐 아마 기사에서 좀 접하셨을 것 같긴 한데 경기도의 한 재건축 단지도 최근에 이제 조합 임원의 어떤 비리 문제 이런 것들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좀 심각해졌어요. 그러면서 여기 다 조합원 이주가 끝난 상황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엔 사업지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는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이름을 정하는 데만도 뭐 사업 그 기간이 1년 정도가 소요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사업 진행 같은 것들을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조합 임원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게 조합 임원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시공사나 다른 업체들에 좀 끌려다니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사업 지연이나 중단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조합 임원들의 어떤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조합 임원이 되면은 일단 차부터 바꾸고 그리고 100억을 자기가 챙기지 못하면 좀 바보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을 정도로 지금 그 임원의 어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뭐 이런 불법 행위들이 문제가 항상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합원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들로 귀결이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의 갈등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의 갈등이 또 심화가 되면 아까 그 경기도의 한 재건축 사례처럼 사업이 뭐 지연이 된다거나 중단이 된다거나 이런 이제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잖아요. 전문 CEO, 경영인 뭐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3자로서 좀 보수를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전문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뭐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업체와 계약을 할 때도 좀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도 꼼꼼히 따져보면은 이제 그 뭐 줄일 수 있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부풀려져 있는 비용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이제 그 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도 용역 조건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가장 큰 장점은 최근에 이제 공사비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그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사실은 이제 많은 자금을 또 대여를 해줘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 그리고 초기 단계 이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리스크들을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를 좀 높게 책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거기다가 이제 분양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받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보통은 분양불 계약이라고 하죠.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조합 방식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서 공사비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신탁회사가 뭐 저리로 자금을 대여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뭐 공사비 같은 것들을 그 자금 대여를 통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성고 방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도 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고 또 공사비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량한 시공사에서 좀 좋은 조건으로 시공을 하려고 입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. 실제로 이제 조합 방식으로 분양불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해서 이제 신탁 방식으로 갔을 때 기성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평당 한 40만 원 정도. 그래서 전체 사업지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겠죠.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
최근같이 이제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평당 800만 원대도 공사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최근에 경기도에 한 그 재건축 단지예요. 안양에 있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때에도 한 500만 원대 공사비가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신탁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기성고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낮은 금액으로도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1월 10일 대책 이후로 사업의 그 속도를 못 내고 수당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을 본다라면은 이 사업성, 그리고 조합들이 납부해야 되는 그 분담 능력들,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공사비를 좀 낮출 수 있고, 또 거기에 대해서 금융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사업지가 수당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또 비리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, 역시나 그 뒷돈을 자꾸 받으니까 조합들을 대변하는 이런 그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뒷돈을 대준 곳을 대변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못하는 거죠. 이렇게 올라간 그 공사비의 그 수익이 조합장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꼭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. 자, 과연 근데 이 실제로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된다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 사업장들의 그 사업성도 높이게 되는 거고, 또 개선한 그런 사업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, 어떻습니까? 결국은 그냥 뭐 말로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사례나 뭐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뭐 사례가 좀 있습니까?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